소드는 autonomous convenience store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율 운영 convenience store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미 그냥 automated 자동화된 convenience store 편의점 우리나라의 GS 뭐 있죠 뭐 등등 CU와 같은 convenience store를 자동화 시키는 거는 이미 그 유사한 자동화된 이런 샵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오토메이티드 자동화에다가 오토노머스 들어가는 거죠. 지능이 이제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GS라든가 CU와 같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요는 다큐멘트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은 기존의 어떤 오토노머스 마트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르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두 가지로서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는 특징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은 피처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하면은 일단 이게 그린 스토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안 쓰는 거예요. 포장재를 쓰지를 않습니다. 포장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 비닐 스펠링이 BYNIL인가요? 맞는지 모르겠네. 비닐이나 페트병이나 글래스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상품 포장재를 쓰지 않는 상품 판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데 우리의 학습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적은 이걸 상용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만들어보는 건데 근데 사실 굉장히 이거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럼 비닐이나 페트병이나 글래스나 뭐 종이를 쓰지 않느냐?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상품을 판매를 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특히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측면에서 지구를 망치고 있는 주범들이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특히 제주도 해안가에는 끊임없이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바닷가로 태평양에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린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 바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바틀 같은 경우 기존의 일회용 병들은 몽땅 다 리유즈블 한 걸로 바꿉니다. 리유즈블 바틀의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니까 이그샘플이 스타벅스의 스타벅스 박스가 뭐야? BUK 쓴가요? 맞는지 모르겠다. 스타벅스의 그 커피컵 있죠. 커피 머그 있잖아요. 머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
리유즈블 바틀이죠. 다른 모든 음료들,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리유즈블 바틀을 이용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건데 여러분들 이건 설계도까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참자들은 만들어서 실제 가용한 것을 만들죠. 그래서 요 설계도를 재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린스토어인데 그리고 바틀인데 이게 또 역시 오토메이티드 되는데 오토메이티드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니까 사람이 그걸 제품을 입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맨리스입니다. 사람이 제품 입고를 하지 않으니까 로봇이 가서 제품을 입고하고 출고하고 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어떻게 그럼 이걸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설계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 보시면은 이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이게 지금 내부입니다. 그래 컨비니언스 스토어 장치 내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물건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도 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해서 이런 이제 형태의 큰 박스 형태가 되겠죠. 크기는 일단 공중전화 박스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공중전화 박스 정도 크기에 조그만한 로봇이 들어가서 지금 그것도 뭐 역시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만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만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고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무인 차량이 여기까지 오면은 그 차량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서 여기 있는 재고들을 다 채워 나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갔나요? 이런 식으로 상품 용기 물류 박스 궤도를 따라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음료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병들은 별도의 병을 만들 거고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과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는 비닐을 쓰질 않으니까 이런 박스에다가 과자를 채워두면은 이렇게 내부에 스크류 휠이 돌면서 이 그릇에 담겨서 제공이 되는 거죠. 리유저블한 그릇이죠. 재사용 가능한 용기입니다. 과자용 그릇을 제공하는 거죠. 동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계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이제 제작을 하드웨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어떻게 우리가 회수할 것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기에 맞는 메커니즘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10분의 1 크기의 노멀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이번에 마트가 아닌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뭐 CU라든가 GS 이런 것들이죠. 이런 편의점의 10분의 1 크기이고 그리고 레버뉴는 그리고 수입 매출은 기존의 편의점과 같아야 됩니다. 크기는 줄어들지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인은 상관이 없죠. 지난 컨비니언스 스토어 크게 조그만하니까. 그리고 오토노머스 스탁 인 스탁 아웃 자동으로 상품을 납품하고 납품된 상품을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머신이 납품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도시 내 인구 20만 명의 도시죠. 인구 20만 명의 도시 내에서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사이즈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ANN 뉴럴 네트워크가 결정하게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판매될 것인지도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리고 마트 상품 중에서 프로덕트가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게 마트에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이마트, 홈쇼핑 이런 데서 파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들을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뽑아낼 것인가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로 결정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상품 종류가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판매되는 상품 종류가 뭐 5천 종류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500종을 뽑아서 CS 컨비니언스 스토어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5천 개 중에서 500개를 뽑아내는 것, 요것은 이제 ANN으로 처리를 할 부분이죠. 아, 그래서 이제 인풋은 마찬가지로 시티, 그리고 로지스틱 네트워크라든가 디스트리뷰션 오브 피플, 그리고 1인당 사용되는 컨섬션인데 어떤 종류의 상품을 이걸 할 것인 소비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인풋으로 제공되고, 아웃풋은 재적의 그 CS 스토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위치할 재적의 장소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이 부분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죠. 웨어적인 부분이고, 이건 다 Artificial Neural Network으로 구성이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설계 도면을 이렇게 참조를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게임입니다. 두 개의 별도의 게임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항목 자체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내에 이런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산재해 있겠죠. 산재해 있으면은 그 산재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찾아다니면서 물류 로봇이 물품을 납품을 하게 될 겁니다. 콜라도 납품하고 뭐 사이다도 납품하고 등등을 납품하는데, 사이다나 콜라 같은 액체 상품을 납품하는 판매하는 머신들은 또 별도의 그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이게 재사용 가능한 용기들을 다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컬렉션을 해야 됩니다. 컬렉션 오브 리유저블 바틀이라고 할까요? 그릇이라고 할까요? 뭐 바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케이스라고 하죠. 상품 케이스들을 다시 수집하는 방법의 위치죠. 그 로케이션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컬렉팅 이것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진행된다는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링크된 문서를 참조하셔서 구성을,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 코딩하는 과정을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코딩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